네, 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영화 아가씨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죽겠네. 그치?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은 잠시만요. 너무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하죠. 그렇죠. The Handmaiden is adapted from the original novel Fingersmith by Welsh writer Sarah Waters. This movie will keep everyone glued to their seats with its provocative cinematography and shocking plot. 네, 저희 영화는요, 1930년대 일제 감정기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우리 아가씨와 그리고 그 재산을 노리는 백장님과 그 백장님과 거래를 한 하녀 그리고 아가씨 후견인까지 돈과 마음을 뺏기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다 처음 함께 이번에 작업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저한테 좀 저한테 그런 면이 도전이었어요, 사실. 그 늘 뭐 비슷비슷한 배우들하고만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좀 저도 긴장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정우 씨는 사실 제일 그래도 미리 좀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병원에서 종합 검진 받다가 만나셨나요? 우연히 그것도 한 5, 6년 전에 뭐 그런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만난 이래로 가끔씩 얼굴도 볼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감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그 감 테리도 한번 감독해봐 나중에. 그러니까 배우가 감독을 하면 감독이 힘든 점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해도가 높고 훨씬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좀 재미있었던 기억은 네. 저희 영화에서의 두 여배우는 사실 어떤 체중 감량이나 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도리어 남자 배우 둘이서 살을 더 빼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얼굴에 주름이 조금 더 펴져야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너는 뭘 바르니 그래서 감독님께서 둘이 진웅이 형이랑 저랑 둘이 아가씨들 같다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하정우 선배님하고는 영화 촬영해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처음 아마 같이 만나는 씬을 찍는데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냥 신이 나는 거 있죠. 김태리 양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처음 만나고 하는데 워낙에 신인답지 않게 그냥 좀 침착하고 잘 유연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이 친구가 되게 귀여웠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항상 이렇게 큰 커피나 티나 물을 이만큼씩 들고 항상 다니는데 저한테 그냥 그 빨대를 입에다 이렇게 딱 넣어주더라고요. 본인이 먹던 거예요? 먹던 거를. 그래서 정말 되게, 순수하네요, 테리 씨. 되게 귀엽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되게 좋았어요, 같이. 레드 카펫을 밟는 노하우요. 예. 생각보다 제가 갔을 때는 주변이 좀 썰렁해서 막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경우는 거의 오전 타임에 스크리닝을 해서 너무 썰렁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뭐. 굉장히 편하네요, 생각보다. 네. 이목 집중도 안 받고 우리들끼리 그냥 기념사진 찍고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추격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드나잇 스크리닝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주 늦은 새벽이었어요. 정말 취객들 봤어요, 레드카펫 주변에서. 그래서 역시나 크게 특별히 뭐 부담감이나 긴장감은 없었다. 없었고요. 네. 네, 굉장히 즐거웠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에는 좀 기대가 돼요. 저에게도 처음 아마 경험하게 되는 레드카펫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만약 받으신다면? 네? 만약이요? 만약이죠, 그거.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박찬욱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쭐게요. 상을 받고도 남을 연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또 어떻게 그 입맛이 어떨지는 또 봐야 하는 거니까 미니 씨 말고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자격이 이 네 배우 모두에게 있을 것 같아요. 테리는 특히 첫 영화가
첫 출연작으로 말하자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가 된 셈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상 받은 것처럼 이미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 1500명이라는 숫자는 저도 기사로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되게 마지막에 되게 마지막에 참여해가지고 뭐 어쨌든 여러 번 이렇게 미팅하고 결정이 됐는데 행복했고 벅찼습니다. 합격 통보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문자로 받았어요? 직접 전화로 받았어요? 매니저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직접 만나서? 면전에서 예, 1대1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쵸, 뭐 했나요? 그쵸. 그 얘기를 듣고선 식사를 하러 갔나요? 예, 쌀국수 먹었어요. 감독님이 국수 좋아하시니까. The Handmaiden is one of the most highly anticipated films of the year. It made its grand premiere at the annual Cann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set to open across theaters in Korea on June 1st, so do look forward to the movie. 네, 지금까지 영화 아가씨 팀이었고요. 어떻게 영화 재밌게 나왔을 것 같죠? 저희 영화 6월 초에 찾아갈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발걸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